안녕하세요. 인천에서 온 전정숙입니다. 사실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제가 그동안 너무 이렇게 일에 치우쳐가지고 정신없이 살았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띄우고 하다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했더니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나타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검사를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큰 병원 가보라고 3월 30일 그래서 굉장히 급한 말을 하시더라고 개인병원 원장님이 너무 지금 급하니까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예약을 했는데 3월 30일밖에 안 잡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생각을 하니까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생전 나 내가 여태까지 참 죽어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? 막 그러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나 이러고 저러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다행하게도 동생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. 양 박사님 그래서. 뭐 이렇게 암을 먹으면서 끄는 휴면 예 그런 것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행히도 본 생각이 나가지고 아이 그뭐 내가 뭐 암이 뭐 쑥쑥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라서에 어떻게 되겠어? 그래서 동생하고 이제 사실은 여기 올 때는 두주 나도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가게가 뭐다 저기 두주 쉬었다 가자 나좀 편안하게 있다 가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왔거든요. 근데 와서 보니까 박사님 강우도 너무 좋고 또 동생이 권하더라고 자꾸 이제 언니 여태까지 저기 했으니까 교회인데 나가자고 그래서 또 사실 예전에 교회를 나가긴 했었어요. 그때는 너무 젊을 때고 아이들 어렸을 때라서 좀 다니긴 했어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 거 지금 생각하니까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이번에 이제 또 송창호 목사님 강의도 듣고 하다 보니까 아참 내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구나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고요. 두 번째는 아, 일을 안 해도 사는데 내가 일 종류에 걸려 살았구나. 안 해도 충분히 살거든요. 지금 생각하니까. 그래서 앞으로는, 그래도 정말 주일은 잘 지키고, 제대로 하진 못해도 그거 하나 열심히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, 여기 와서 보니까 신기하게도 그동안 생각 안 했던 여기저기 났더라고요. 내가 항상 오른팔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왼팔이 아픈 줄 몰랐어요. 이렇게 보면 팔이 어디까지 뒤까지 안 올라가는데 요번에 와서 이게 올라가더라고 해서 어? 이상하다 언제 나왔지? 그랬더니 여동생 여기서 나온 거여서 글쎄 나도 그러다 보니까 50개 나도 모르게 팔이 쭉 올라가요 이렇게 반듯하게 네. 원래 이 팔이 항상 옷을 입으면 왼팔을 먼저 꼈어요 오른팔은 뒤로 먼저 껴야지 왼팔을 먼저 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른팔을 못 꼈거든 이렇게 이쪽을 끼고 이쪽을 못 입어요 그래가지고 원피스 같은 경우는 지퍼도 못 올리고 근데 안 아프니까 그냥 별또 내가 일이 바쁘니까 대수롭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낫고 또 저기만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약간 요실금이 있었어요. 근데 사촌 언니 보니까 저기 뭐야 수술했다. 그것도 심하지 않으니까 저기 여기 오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그동안 병으로 생각 안 했던 거 자잘한 것까지 나은 거 보니까 참 신기하구나.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나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일도 사실 그만할 때가 됐거든요. 근데 내가 너무 그동안 중독에 걸렸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